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의창입니다. 예, 저는 오늘 영월로 탐성 여행을 나왔습니다. 자, 위까지 지금 돌밭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요. 예, 제가 천천히 보면서 영상을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뭐 진달래석, 수감석, 또 노우석 다양한 석들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물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건탐하면서 영상을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이렇게 변화석도 있죠. 예, 수감석 계열의 변화석. 예, 멋진 석이 한 점 있는데, 자, 모래를 씻겨 내리면은 예, 미석이죠, 미석. 자, 들어서. 아, 좋은데요? 예, 모함도 단정하죠? 예, 차돌에 이렇게. 아우, 뒤에도.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 탐석을 하면은 할 때 앞뒷면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자, 여기도 여기도 양각으로 잘 드러난 석이 한 점이죠. 자, 보십시오. 예, 자, 여기도 예쁜 진달래석이 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그 사이즈가 큰 석이 안 나옵니다. 진달래석이 보십시오. 예, 한번 씻어 보면은 예, 괜찮게 나와질 것 같은데요. 이 문양도 보십시오. 여기 뭐 사람 문양이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을 제가 저 강물에 가서 한번 씻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석은 참 흔치 않은 석인데, 자, 여기서 한번 씻어가지고 자, 보십시오. 사람 문양이 있죠. 의자에 딱 앉아서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갸부뚱하고. 정말 좋은데요. 예, 진달래석에. 예, 예, 소품인데요. 아주 예뻐서 제가, 예, 소품석인데. 자, 보십시오. 위에 보름달이 크게 떴죠, 이렇게. 여기 사람 문양도 그려내고, 꽃밭. 예, 꽃밭 위에 보름달이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자, 이 석 한번 꺼내볼까요? 물을 뿌려볼게요. 괜찮은데요? 예, 물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색상이 확 변하기 때문에 보기가 좋습니다, 아주. 자, 여기 진달래석. 참 명석이네, 명석. 자, 제가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대단하죠? 예, 이렇게 칠보 문양도 들어가고, 재밌는 문양이 하단부에 들어가고, 자, 위에는 이렇게 큰 바위경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변화가 전수감소, 그죠? 예, 요런 석들이 나옵니다. 예. 문양석도 있고. 자. 아. 돌이 크니까. 예, 파워가 있죠? 예, 막. 듬직하게 보이네요. 자, 수감소. 예, 이런 석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보면은. 자, 제가 앞에 그림석을 발견했는데, 예, 물터치를 하면은, 예, 산수경으로 기가 막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보십시오. 예, 제가 모래에다 한번 연출할게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전면을 보여드리고 제가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즈가 한 28에 예, 고가 한 17 정도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모래에다 앉히니까 수반에서 앉히는 것처럼 예, 더 좋지 않습니까? 예, 제가 뒷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뒷면인데요. 자, 모래를 쉽게 내리고, 예, 뒷면도 좋죠? 크, 정말 이 목문석처럼, 예, 컬러는 목문석 컬러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 멋집니다, 아주. 다시 한 번. 자, 보십시오. 이런 석이 나오죠? 예. 자, 여기도 미석이 한 점 있는데, 예, 불터치를 한번 해서, 자, 아래쪽에는 동물 문양도 그려냈고, 자, 앞에 있는 석 보십시오, 여러분. 예, 하얀 이렇게 화선지 먹으로 그림을, 산수경을 기가 막히게 그려냈지 않습니까? 이 석은 방해석입니다. 방해석. 방해석에서는 이런 멋진 그림석들이 나오죠. 자, 사이즈가 한 20에 고가 한 18 정도 됩니다. 자, 우리 겸재 선생님께서 그려낸 그림처럼 이렇게 멋지게 보여지는 석이죠. 아, 그늘이 져가지고.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멋진데요? 자, 멋진 수감석. 예, 물방울로 되어 있는데요. 하하, 보십시오. 자, 이렇게 물터치를 하면은, 예, 좀 커가지고 이렇게 바로 세워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 예. 이렇게 세워야죠. 이렇게 보십시오. 자, 여기도 노을석이죠. 노을석. 아, 사이즈가 꽤 큰데요. 예, 노을석. 예, 바로 세워야 되겠죠. 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석은. 아, 노을석 컬러 좋고. 예, 한 20에 25. 이건 조형물처럼 생겼죠? 어우. 이렇게 봐야 되네요. 예. 자, 이 촉 좀 보십시오. 시원하게. 자, 모래에 낮춰갖고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예. 자, 수감석인데요. 자, 이 촉 보이시나요? 예, 제가 이렇게 모래에 낮춰봤습니다. 예. 사이즈가 한 20에 고가 아, 한 50 정도 됩니다. 예, 촛대가 쫙 올라와가지고
기상이 좋죠, 아주. 예, 이쪽은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각이 좁고, 자, 여기는 매끈하게 이쪽에서 보면은 아, 컬러도 좋고 기상도 좋고. 자, 여기 변화서 한 점. 제가 모래에다가 이렇게 일렬로, 자, 노을석, 수감석, 자, 저 끝에 수감석 있죠? 자, 이 변화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이 석은 석질이 좀 약한 석입니다. 예. 자, 변화 보이시나요? 자, 이쪽에서도, 예, 생긴 건 아주 잘생겼죠? 예, 석질이 좀 약해서, 자, 이렇게 푹 들어갔죠? 예. 아, 노을석이 이거는 석이 조금 석질이 좀 다릅니다. 예, 컬러 좋죠? 예, 한 20에 25 정도. 자, 저 변화 좀 보십시오. 자, 수감석. 예, 저녁 노을이죠? 예, 수감석은 이렇게 수화가 잘 되어 있고, 컬러도 이렇게 예쁩니다. 한 컬러로, 예, 석양을 그려냈지 않습니까? 예, 붉게 물든, 그, 예, 저녁 노을이죠. 자, 여기도 멋진 분양석이 한 점 있는데, 자, 여왕석이 물고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야, 뒤에도 좋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예. 네. 물고기가 수만 마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석은 꽃돌인데, 자, 여기서도 이런 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속도, 예,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양이 잘 들어가 있고. 자, 이거 짙은 색으로 뭐 사람을 그려낸 것 같아서 제가 꺼내봤습니다. 자, 어떤 문양이 들어갔나 제가 한번 들어서. 문양성. 자, 반대비죠? 아, 좀 아쉽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좌대 틀어놓고 이렇게 감상만 해도, 우리가 이상, 각자 그 상상을 하면서, 예, 볼 수 있는 석들이죠? 석질이 좋으니까. 자, 이 석은 정선에서, 예, 내려온 석이죠?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그 용비누처럼 생겼다고. 제가 용비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예, 좀 특이하죠? 예. 자, 여감이죠, 여감. 아, 펑 컬러로 참 기가 막히게 들어왔네요. 보십시오. 예, 여감에도 이렇게 보름달이 딱 떠 있는 것처럼, 예, 보여지는 석도 있습니다. 자, 이게 소품인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자, 소품이어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쁘죠? 자, 이 석은 꽃돌인데 보십시오. 이런 청자석에 이 차돌이 붙으면, 아, 멋있는데요? 자, 이 석은 제가 물로 한번 씻어볼게요. 여기서는 안 되고, 저기, 물가에 가서, 아, 그림이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자, 여기다 씻어가지고. 아, 이게 꽃돌입니다. 예. 자세히 보면은, 예, 이렇게 꽃이 있죠. 예. 평창 꽃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평원에 이렇게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죠. 중심에. 예.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도 노을석이 한 점이 이렇게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청석인데 예, 한 70 정도 되죠? 25에 70 정도. 기상이 좋지 않습니까? 자, 여기 단도도 있고 위에도 좋고 마무리가 잘 되어있죠. 이런 석은 수석이라기보다는 자 정원석으로 봐야죠. 예, 소형 정원석 잔디밭에 놓고 보면은 자 여기도 여감이 칠보석이죠. 칠보석 이런 석은 자, 여기도 소품인데, 예, 이렇게 재밌게 생겼고. 수마가 참. 자, 여기도 진달래서. 자, 이런 석을 잘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자, 허허. 딱 좋죠, 수석감으로. 밑자리 좋고, 예, 저기 물가에 가서 씻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물로 씻어봤는데요. 아하, 예, 너무 좋습니다. 예, 파도 없고, 깔끔하죠. 예, 또 이렇게 하얀 시선으로, 예, 산경도 그려냈습니다. 빗자리 좋죠? 예, 이런 석은 예, 물만 뿌려놓으면 기가 막히죠. 예,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예, 변화석이죠? 수암석 변화석 같은데. 자, 여기도 멋진 석이 한 점 보이는데, 자, 제가 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분명히. 예, 뒷면도 이렇게 좋습니다. 자, 예, 한 점 한 점 보는 즐거움이 있죠? 예, 선이 참 아름다운 석이죠? 청석인데. 예, 우리가 선돌로, 예, 선돌로 볼 수 있는 그런 석입니다. 자, 여감도 보여지고. 자, 이 먹석 좀 보십시오. 예. 자, 이 수감석 변화석이죠. 자, 이 석 한번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이쿠. 수감석이죠.
노을석이죠? 예, 노을석도 있고. 자, 이 아래쪽은 좀 물때가 묻어가지고, 자, 위쪽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변화석이 있는데, 예, 정선돌이죠, 정선돌. 보이시는 대로 나무가 꺾여져 나가고, 예, 엄청난 물살이 흘렀었죠. 예. 자, 여기다 수감석 두 점. 예, 조심해. 분양이 들다 말았는데. 석은 보십시오. 자, 이렇게 진달래석 있고, 진달래석이 겹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겹산경으로 보여지죠? 예, 이렇게 꽃돌도 있고, 야, 여기 칼라석이 있네요. 예. 자, 월석이죠, 월석. 수영청 밝은 달. 자, 월석을 이렇게 진달래석인데 단단합니다. 아주. 예, 노을석 예쁜 석이 한 점 있는데, 자,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면 예, 나무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뒤에도 아주 예, 이렇게 약간 세워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예. 큰 나무처럼 보이죠? 숲의 나무. 예, 지금까지 동강 상류에서 탐색을 좀 해봤습니다. 예, 다양한 석들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숲 사이로, 이런 풀숲 사이로도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영상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